여기 법원인데요. 오늘 뭐 대법관 13명 직무유기로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? 예, 이 탄원서 내용은 예, 지난 18대 대선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, 한영수, 김필원 씨 중심으로 선거소송인단이 그 2003년도 1월 4일입니까? 네. 1월 4일 날 선거 무효 소송을 제소를 했는데 선거 무효 소송이 제소가 되면은 법원에서 대법원에서는 6개월 내에 180일 내에 그 소를 판결을 하게 돼 있는데 예, 지금 오늘까지 아마 천일이 지나도록 선거 무효 소송 자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뭉개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,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제로 저희들이 지난 2월 5일 날 그러니까 2005년 2월 5일 날 직무유기제로 예, 대검찰청에 고소를 하니까 대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이첩이 되었습니다. 예, 그래서 예, 서울공안지검에서 그 사건을 받고 지금 현재 예, 우리가 진정서를 내고 탄원서를 지난번에 두 번 내고 오늘까지 지금 탄원서를 세 번째 내는데도 불구하고 2월 5일에서 지금 하면 10월달을 하면 11월 12일 아닙니까? 지금 하면 8개월이 지나도록 예, 대법관 그 직무유기제와 대법관 그 공무원 성실 위반제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. 이 수사를 하지 않는 거에 대해 갖고 다시 한번 그 저희 고발인들이 예,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 담당 검사에게와 그리고 대검찰총장에게 탄원서를 지금 냈습니다. 수사 촉구를 위해서. 탄원서를 계속했는데도 지금 수사가 기소가 될지 말지 여부조차도 안 되고 있고 법원 직원의 말로도 뭐 그거는 강제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? 대한민국은 예, 헌법에 의하면은 자유민주주의고 법치국가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. 예, 대한민국의 법치국가는 예, 반드시 그 대한민국의 근간은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운영이 돼야 되고 법 자체가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하나의 근본이고 뿌리거든요. 그런데 이 대법관이 법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기관 대법관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180일 이내 선거 소송을 제기하라는 것까지도 뭉개고 있는 것은 대법관들 자체가 이 법을 뭉개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사안이 아니죠.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입장은 곤란하겠지만은 그래도 법을 안 지키면 대법원장 뭐 대법관 문제가 아니라 법 아래 모든 국민들이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대법관이 법을 안 지키면 검찰이라도 이것을 갖다 수사해서 법적으로 정당하게 직무유기를 갖다가 처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또 하지 않는다면은 검찰 자체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탄원서를 내서 각성을 하게 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면은 검찰 담당자들을 갖다가 직무유기로 또 고소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